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애플차 이야기를 잠깐 했더니 아주 채팅방에서는 뜨거운 토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애플과 삼성의 휴대폰이 있을 때는 애플 이야기를 할 때도 좀 부담스럽긴 해요. 왜냐하면 애플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얘기를 하면 뭐 국뽕이라 그러고 또 반대가 되면 또 반대의 비판을 받는데, 애플카는 다행히 현대차랑 같이 만든다고 하니까 뭐 이렇게 해나 저렇게 해나 그런 영역의 토론은 안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얼른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미래세대의 김영건 연구위원 모시고 반도체 공부 좀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복 많이 받으시고 주말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네. 예. 반도체 요즘 업종 담당하면 질문 많이 받는 편이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더 바쁜 시즌일 것 같은데. 네. 뭐부터 질문 들어볼까요? 일단은 최근의 이슈는 뭐 실적, 마이크론 실적, 뭐 삼성전자 실적 뭐 이런 거 좀 리뷰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좀 여쭤보고 싶고.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뭐예요? 지금 더 사야 되는 것인가? 반도체? 네. 어떻게 답 주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네. 친구가 물었다, 조용히. 아, 공식적인 답 말고 네. 친구가 물었다. 네. 영건아, 이거 나 어떡하니? 산이 많이 지금이라도 살까? 그러면 어떻게 답을 줍니까? 저는 미국에서 답을 찾아서 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답을 찾아서? 네. 무슨 뜻이죠? 미국의 메모리 업체인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 이후로 아직 30% 정도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충분히 전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가 30%밖에 안 올랐어요? 주가가요. 마이크론이라는 회사의 주가가 물론 저점 대비해서는 상당히 올랐지만 코로나 직전 대비했을 때는 대비? 네. 그거 우리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와 비교하면 어떤가요? 오른 폭 바닥에서 오른 폭으로 봤을 때는 하이닉스가 훨씬 많이 올랐는데요. 네, 하이닉스도 코로나 전과 비교해 보면 어때요? 그것도 다른 원래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네. 상대적으로 못 오른 편에 속했는데 최근에 이제 급격하게 오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마이크론이 조금 좀 주가는 저평가인 것 같다. 그런 기준으로 보면. 네, 그렇습니다. 물론 밸류에이션은 마이크론이 좀 더 높긴 합니다. 현재 예. 상황 그렇고. 네. 조금 마이크를 가깝게 해주시면 네. 예 작게 말씀하시는 건 괜찮은데 네. 예 제가 목소리가 괜히 커서 서로 조금 제가 좀 떨어뜨려서 가겠습니다. 자, 오늘 그럼 반도체 공부를 좀 차근차근 준비해 오신 순서대로 좀 해보죠. 하시고 싶은 네. 말씀들이 많을 것 같으니까 네. 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얘기부터 할까요? 일단은 오늘 많은 분들이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이제 한국의 반도체 위주로 엄청난 주가 상승이 이루어졌는데, 사실은 이게 왜 올라 이런 부분들을 질문을 했을 때 네. 저희가 업황만으로는 이거를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업황을 되짚어 보면은 사실상 어느 정도 설명이 되는 부분도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데요. 업황이 좋기는 좋다. 네. 이렇게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네. 업황도 좋고 업황에 대한 중간 평가 단계인 큰 세 가지 이벤트가 오늘 세 개가 동시에 겹쳤습니다. 뭐가요? 한 가지씩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마이크론의 실적이 어제 오늘 새벽 6시에 발표가 났고요. 예. 두 번째로는 이제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오전 9시에 발표가 됐고 장이 끝난 직후에 이제 대만의 양대 파운드리인 TSMC와 UMC의 월별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 가지씩 짚어드리면서 오늘의 주가 상승이 상당히 유의미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재밌겠어요. 네, 해주세요. 네. 일단 제일 먼저 마이크론의 실적을 좀 리뷰를 하면요. 예. 일단 실적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시장의 컨센서스에서 이제 이익과 매출에서 시장의 컨센서스가 크게 앞섰고요. 네. 특히 마이크론이 12월에 가이던스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가이던스마저도 비트하면서 상당히 좋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실적 말고도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이벤트가 있다고 세 가지 정도의 이제 의미가 있다라는 부분을 찾을 수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재고가 감소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론의 재고액이
전분기 대비했을 때 한 2% 정도 감소를 했는데요. 마이크론의 재고가 지금까지 계속 증가하다가 한 4개 분기만에 처음으로 재고가 감소세에 돌아섰습니다. 마이크론의 분기라고 하면 몇 월부터 몇 월입니까? 이번 분기는 9월 11월 마감 분기입니다. 이번 지금 말씀하시는 그럼 9월, 10월, 11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 분기 동안에 재고가 감소했는데 특히 이제 이 직전 분기의 재고 상황을 한번 그 분계를 해서 보면은 네. 특히 완제품 재고가 직전 분기에 한 22% 느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재고가 급격하게 줄어든 걸로 봤을 때 네. 쌓아놨던 완제품이 많이 팔렸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많이 나갔다. 그건 매출로도 증명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생산을 줄였을 수도 있으니까. 네, 생산은 사실은 줄일 수 있는 장은 아니었고 네. 매출액이 말씀드렸다시피 컨센서스보다 우월했기 때문에 사실은 다 판매가 돼서 나갔다라고 예. 보는 부분이 맞고요. 예. 예. 그다음에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공언을 한 것이 마이크론 입장에서 D램 업황이 반등을 할 것이고 2021년 연중으로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할 것이다 이런 뉘앙스로 이제 공언을 했는데 수요가 네, 즉 판매가 업황이요 업황이? 아마 가격적인 예. 면을 의미하는 것일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또 두 번째 유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업황도 좋고 컨센서스도 좋고 그다음에 다음 분기에 가이던스를 제시했는데 그것도 시장의 기대보다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의 그 설비 투자 네. 자본 지출인 KPEX는 직전 분기에 줬던 가이던스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급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늘리진 않겠다 라는 뉘앙스를 시장에다 준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왜 그래요? 왜? 보통은 좋으면 공급도 같이 늘리고 캐파도 늘립니까? 그런 편이 이제 아무래도 그 공급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예. 그 공급자끼리의 이제 눈치 싸움이 좀 있고 사실은 누가 먼저 마켓 쉐어를 늘리냐 네. 이런 게 이제 크리티컬한 회사의 존립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데 사실상 과점화돼 있는 현재 D램 업황상 네. 내가 먼저 이 급격하게 시장 그 이 마켓 쉐어를 늘리고자 그 공급 상황을 흐트리면은 네. 차라리 그게 부메랑으로 가격 하락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남들도 안 좋지만 나도 안 좋은 네. 네. 그런 시도를 많이 안 하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을 공식적으로 또 언급을 했습니다. 어떤 부분으로 언급했냐면 2021년 동안에 D램이라는 메모리와 NAND라는 메모리에 시장 수요가 있을 텐데 네. 특히 D램 같은 경우는 시장의 수요 대비 공급자들의 공급이 못 따라갈 것이다. 특히 우리도 못 따라갈 것이다. 그러니까 시장의 공급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수요보다는 적을 것이고 특히 그중에 우리 회사 마이크론도 수요보다 적은 공급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공언을 했고요. 네. 공급량 자체가 작년보다 줄지는 않을 텐데도 네, 반도체 공급량은 줄지는 않습니다. 네.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는데 비트그로스로 보면 조금씩 계속 증가하는 네. 그 속도는 있을 텐데 네, 근데 이제 수요 비트그로스가 공급 비트그로스보다 크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그 이유는 뭐라고 추측하고 있어요? 수요 비트그로스가 가파르게 올라가는 이유는 뭐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사실은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최근까지 이제 수요 비트그로스가 강했던 이유는 이제 재택근무로 인한 그 PC 수요가 상당히 좋았고요. 예. 그다음에 모바일, 애플을 비롯한 스마트폰이 많이 팔리면서 스마트폰형 D램이 그 전체적인 수요를 견인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라는 것은 이러한 수요가 크게 꺾이지 않는 가운데 서버라는 수요가 새로 이제 한동안 좀 쉬었던 서버형 메모리 수요가 다시 반등할 것이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럼 계속 예상대로 반도체가 좋을지 안 좋을지는 서버 사가는 업체에서 반도체 계속 사서 서버 공급을 늘릴 거냐 네. 거기에 달려 있다는 거죠. 네, 서버 수요가 늘어날 거냐 이제 그 말씀해주신 그 포인트가 이제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네. 무엇이냐면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게 죄송합니다.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게 재고가 정상화되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었고 예. 두 번째로 공급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네.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그런 서버 수요가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저희는 여러 가지 근거를 통해서 서버 수요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만약에 일어난다면은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조성되었다 그렇겠네요 네. 라는 게 이번 마이크론 실적의 함의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투자의 측면에서 보면 서버 수요가 예상대로 늘어나면 이제 반도체 시장은 지금의 기대 이상으로 네. 좋을 것이고 네. 결국 그게 관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서버 회사는 좋겠습니다.
네. 반도체 주식으로 회사 돈 제대로 갈 수 있으니까. 아, 네. 본인들의 의사결정을 하니까. 하니까요. 네. 그냥 바깥에서 저 같은 사람이 보기에는 그냥 서버 회사의 친구한테 물어보면 되지. 네. 그게 그렇게 어렵나 싶은데 정말 어렵더군요. 아무래도 이 클라우드 회사라는 게 지금 미국의 시총 우선순위를 다투는 큰 기업 아닙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뭐 같은 집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데 그 큰 회사에서는 서로 뭐 투자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네. 분업화가 아주 철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쉽게 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작년에는 서버 수요가 그리 생각보다는 예상보다는 좋지 않았다는 말씀이잖아요? 사실은 서버 수요만 봤을 때는 네. 어느 정도 좋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그 재택근무 수요로 인해서 데이터 트래픽이 많이 늘어나면서 네. 없던 수요가 좀 더 늘어난 부분은 있지만 그게 이제 사이클, 빅 사이클이라고 칭할 만큼 그렇게 많이 늘어나진 아니고. 않았고 예. 그 다음에 서버가 진정한 빅 사이클로 도래하려면은 재고가 정상화되었듯이 다른 어플리케이션, 스마트폰이나 모바일이 같이 뒷받침되어줘야지 서버를 구매하는 친구들이 서버 가격을 서버 디램을 가격을 올려가면서 구매를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작년에 서버 수요는 좋았지만 스마트폰이 망가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서버 구매하는 디램을 구매하는 입장에서 굳이 스마트폰 디램이 많이 안 팔리는데 우리가 많이 비싸게 가져갈 필요가 있을까? 이런 판단을 하기 때문에 수요는 좋았지만 예. 가격 반등이 그렇게 빅 사이클로 들어설 만큼 강하진 않았다. 네. 참 이럴 때 저는 당황스러운데 다들 이 설명은 이해는 하실 텐데 네. 이해 못하는 이 프로를 위해서 네. 스마트폰에서 뭔가 변화가 있는 거하고 네. 서버 시장하고는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 조금만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 네. 네. 그 공장에서 이제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메모리 반도체가 물론 주문과 동시에 이 메모리 반도체는 생성과 동시에 어디에 쓰일 거라는 게 거의 정해지긴 합니다. 네. 하지만 상당 부분이 이제 커머더티라고 하는 커머더티성 성격이 있기 때문에 공급자 입장에서 그 공급자가 애초에 그 생산을 할 때 예. 이 캐파를 생산 능력을 스마트폰에다가 할당을 할 것인가 서버에다가 할당을 할 것인가가 예. 결국에는 수요에 따라서 결정이 되게 되고요. 계획이 미리 나온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만약에 스마트폰이 많이 안 팔린다 그런 상황에서 서버 구매자 입장에서 아는 거죠. 저 메모리 공급자 지금 스마트폰 안 팔리니까 스마트폰으로 가는 디램 물량 줄였을 것이다. 예. 그러면은 우리 쪽으로 물량이 많이 할당됐을 테니까 그러면은 수요 공급 차원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보다 많이 생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가격적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프로가 궁금했던 것은 네. 그보다도 좀 더 기초적인 것 같은데 네. 스마트폰이 덜 팔리면 네. 왜 서버의 수요가 줄어듭니까 하는 거예요. 아, 예. 그게 아니라 스마트폰이 덜 팔리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디램의 수요는 줄어들 텐데 네, 네. 서버 수요와도 이게 관계가 있느냐는 질문이에요. 아, 그거는 사실은 뭐 검증된 내용은 아니고요. 예. 근데 어느 정도 개연성이 있는 게 서버에서 발생하는 상당 부분의 이제 데이터 트래픽이 스마트폰이죠. 사실은 스마트폰에서 발생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다 어플리케이션에서 다 이제 데이터가 많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부분으로 설명이 되긴 하지만 그러한 사이클이 이제 막 한두 번 사이클이 지날까 말까이기 때문에 예. 아직 구체적으로 검증이 됐다고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서버 수요에 대한 변수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서버 수요에 대한 변수는 사실 뭐 그거가 이제 좀 어려운 문제긴 한데 네. 제가 봤을 때는 2014-5-6년 때 서버를 샀던 것보다 2017년 때 급격하게 많이 사지 않았습니까? 예. 그 부분이 이제 한 4년 5년 정도 24시간 풀타임 돌아갔으니까 한 번쯤 대대적으로 바꿀 시기가 올 것이다 라는 수요 정도를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는 이제 내년 2분기 정도 되면은 서버 시장의 한 98% 네. 정도는 인텔의 CPU를 사용합니다. 예. 근데 이제 대대적으로 인텔의 CPU가 신제품이 출시가 되니까 네. 이번 기회에 새로운 CPU를 써보고자 하는 그러니까 최신의 기종을 쓰고자 하는 클라우드 네. 업체들의 그 수요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거는 변수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듣기에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니야 안 살 수도 있어가 아니라 네. 안 사기 어려울 것 같은데 작년만 해도 반도체 좋다고 하셨다가 이제 수요가 별로 안 좋은 이유 중에는 5G 쪽에서 수요가 많을 겁니다. 네. 그러시길래 네. 그때 이제 저는 5G는 정말 깔리기는 깔릴까요? 그럼 그게 저는 갸웃거립니다라는 질문을 드렸는데 말씀하신 그거는 4~5년이면 대부분은 다시 PC 서버 바꿔야 되니까 네. 이번에 안 바꾸면 내년에 바꾸겠죠. 얼마나 더 쓰겠습니까? 네. 그런 거라면 그건 안 바꿀 수 없는 수요 아닐까요?
그렇,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특별하게 어떤 그 전망에 대한 변수나 불안은 좀 적어 보이는데요. 이제 바꾸긴 바꾸는데 메모리 쪽에서 기대하는 것은 새로 나오는 CPU가 메모리를 조금 더 많이 수요로 하는 그런 구조적 변화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은 구매자 입장에서 새로운 CPU를 쓸 것인가? 아니면은 기존 CPU 아무래도 조금 싸겠죠. 예. 그거를 쓸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기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새로운 CPU가 나온다고 해서 그것을 모두 구매할 것이라고 단정짓기도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마이크론의 함의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네. 서버 수요가 발생을 한다면 또는 디램 가격, 디램이 이제 앞으로 새로운 수요가 발생한다면 가격이 올려 받을 수 있을 만한 환경이 조성이 되었다라는 예. 부분에서 이제 함의를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네. 시장의 기대치는 분기 영업이익으로 한 9.3조 원 정도 기대를 했는데 한 9조 원 정도로 나왔거든요. 네. 근데 그게 영업이 안 된다거나 안 됐다거나 여러 가지 비즈니스의 문제로 꺾였다기보다는 환율의 임팩트가 상당히 컸습니다. 3분기 대비 4분기가 환율이 평균적으로 네. 한 60원 정도 내려갔기 때문에 예. 10원당 거의 수천억 정도의 이익이 왔다 갔다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임팩트가 있었고 실질적인 메모리 업황에는 그렇게 부정적인 요인은 크게는 없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삼성의 실적 과정에서는 그 앞으로 실적 전망 뭐 이런 거에 대한 코멘트는 없었습니까? 네, 이번 실적은 이제 영업이익과 매출액 숫자만 공개하는 속보치니까? 실적이기 때문에 예. 네, 저희가 그 이제 역산으로 어느 정도 네. 이제 추정을 하는 겁니다. 삼성전자 실적이 갖고 있는 임플리케이션은 어떤 거였어요? 그냥 그 예상대로 갔구나. 네. 그리고 그 소위 빅 그로스라고 말씀하신 그 출하량이 예. 상당히 시장의 기대도 원래 좀 있었지만 그 부분이 딱 나왔습니다. 근데 출하량이 나왔다는 건 뭐냐면 지금 작금의 현실에서 출하량이 잘 나왔다는 건 재고가 소진됐다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재고가 여기서도 소진됐다는 의미를 갖고 간다면 수요가 발생했을 때 다시 한번 가격 반등이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스마트폰이 조금 부진했습니다. 삼성의 스마트폰. 네, 4분기 때 수량이 물론 코로나 그 영향도 있지만 예. 가격이 많이 좀 내려간 걸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 이유는 애플과 경쟁을 좀 심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이제 스마트폰 없는 인류는 별로 없고 네. 지금까지 없던 분은 앞으로도 없을 거고. 네. 그런데 예. 삼성이라는 회사가 정말 포트폴리오가 강한 회사가 강한 이유가 애플이 잘 팔리면 네. 또 그 부분 때문에 거의 디스플레이 라인이라든가 반도체 라인이 상당히 가동률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실적이 어느 정도 보완이 되는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런 흐름은 계속 될 거고 이렇게 공급 재고는 줄어드는데 공급 늘리지는 않으면서 수요는 더 늘어날 수 있다면 가격 상승은 더 가파를 수 있잖아요. 네. 주가는 그거 다 반영 잘 하고 있는 걸까요? 이제 가격과 주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저희가 대대적으로 그 메모리 업체, 반도체 업체에 투자를 했던 시기가 언제냐면 한 작년 3분기 정도입니다. 예. 작년 3분기 정도 되면은 가격이 한참 빠지고 있을 시기거든요. 근데 왜 비중을 확대했냐면 가격이 빠지는 그 폭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네. 가격이 더 빠질 것 같으면은 비중을 확대하지 않지만 가격이 하락하는 그 폭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했고 또는 명약 완화해 보이기 때문에 비중을 늘렸던 건데 예. 마찬가지로 이제 가격이 오를 걸로 전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다음번 의사결정은 예. 가격이 오르는 그 폭에 따라서 바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오르는 건 이제 당연한 거고 네. 가격이 2분기 때 얼마큼 1분기 대비 폭발적으로 오르는지 그다음에 2분기 이후에 3분기 때 얼마나 오르는지 예. 물론 2분기 때 오르면 3분기 때도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런데 그 오르는 폭이 오르는 거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은 예. 그 또렷한 판단을 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하고요. 오르는 건 거의 네. 디폴트고 이제 네. 오르는 폭이 2분기보다 더 많이 올라야 네. 이 상승세가 지속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애플의 스마트폰이 꽤 생각보다 인기를 모으는 게 스마트폰 업체 시장에서는 큰 변수인 것 같아요. 네. 그게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삼성의 고품질 폰들은 당연히 수요가 줄어들긴 할 텐데 네. 그게 반도체 시장에서는 그 변수가 될 수 있습니까? 한 가지 이제 이번 실적을 기반으로 이제 유의미한 면이 하나 있는데 예. 애플이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경쟁했던 부분은
사실은 갤럭시 S 같은 그런 부분이라기보다는 노트 쪽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화면 쪽에서 좀 경쟁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한 의미는 뭐냐면 애플이 이번에 아이폰 12 모델에서 네 가지 모델을 냈는데요. 네. 대화면 두 개, 그다음에 중소화면 하나씩을 냈는데 그 대화면 두 개에 들어가는 메모리의 양이 나머지 두 개의 메모리의 양보다 50%가 많습니다. 4기가와 6기가바이트 차이거든요. 예,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제가 추정 제 저만의 이제 수익 추정 그 로직에 따르면 네, 올해 애플이 한 1.7억 대 정도로 팔 것 같은데 네. 그 사이 그 중에서 한 8,500만 대 정도만 6기가바이트 모델 대형 모델이 팔린다고 한다면은 애플이 필요로 하는 디램은 역사상 최대치가 될 것이다. 애플이 사들인 걸로만 치면 네, 애플이 네. 필요로 하는 소위 예, 아까 예. 말씀드렸던 용어인 빅그로스 예. 또는 수요 출하량만 봤을 때는 사상 최대치가 될 것이고 예. 될 것인데 지금 이러한 경향으로 봤을 때 그 중저가나 작은 모델보다는 큰 모델이 상대적으로 많이 팔렸다는 거 아닙니까? 애플폰 중에서는 네 예. 노트와 경쟁했다는 것은 사실은 대화면에서 경쟁을 했다는 거니까 예, 예, 예.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시장의 기존 예상 사실은 저는 아기자기한 애플의 매력을 좋아했기 때문에 아이폰 미니가 잘 될 줄 알았습니다. 네. 시장의 상당 부분이 그런 컨센서스가 있었고요. 근데 생각보다 대화면 편이 좀 많이 팔리는 것 같고 고령화라니까요. 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이제 예. 중국에서 네. 화웨이를 대체할 만한 이제 하이엔드 폰을 찾다 보니까 이제 중국 사람들이 좀 큰 거를 좀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애플의 수요가 좀 상대적으로 견인된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그러면 이제 삼성폰에서는 그만큼 수요가 줄어들었을 텐데 그래서 트레이드오프가 있을 텐데도 네. 그래도 디램은 더 많이 팔릴 것이다 라는 전망의 근거가 되나요? 사실은 똑같이 1대1 매칭으로 애플이 늘어난 만큼 삼성전자 폰이 줄어들면 네. 디램 입장에서는 손해입니다. 평균적으로 삼성전자 더 많죠. 네, 훨씬 예. 많이 탑재하기 때문에 예. 손해인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그만큼 그 애플의 대화면 폰 수요가 좋다. 어차피 똑같이 애플이 10대 팔릴 거라면 네. 작은 폰 5대, 작은 폰 세대에 큰 거 7대 팔리는 것이 5대 5 팔리는 것보다 유리하다. 애플의 판매량 자체가 일정하다고 네. 하더라도 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그게 추정에는 아직 변수로 반영이 안 돼 있는 말씀하신 팩터가 그렇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상향되는 면이겠죠. 이제 애플이 올해도 아이폰 13 모델이 최근에 구조적인 핫한 네. 변화의 흐름 중에 하나라는 네.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팹리스들은 어떤 이슈예요, 요즘엔? 팹리스들의 이제 가장 핫한 팹리스가 이제 AMD, 네. 엔비디아, 퀄컴 이런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예. AMD 아시다시피 CPU 수요가 상당히 강하고 그다음에 엔비디아와 이제 GPU 쪽에서 경쟁을 하면서 가상화폐 아까 말씀 나오셨는데 그런 코인 채굴기에 또 수요가 엄청나게 몰리면서 지금 물건이 없어서 못 대줄 정도로 이렇게 지금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요즘 갑자기 네네. 또 이제 채굴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쪽 제품입니까? 네, 예. 엔비디아 쪽 제품과 이제 AMD 제품이 이제 많이 경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예전에 채굴할 때 그렇게 사갔던 거 그걸로는 또 못 쓰나요? 또 새로운 거 사야 채굴되는 모양이에요? 신규 채굴자들이 또 나타났겠죠. 사실은 뭐 그 채굴을 원래 했던 친구들이 예. 채굴기를 잠시 쉬었다가 다시 채굴을 했다기보다는 사실은 10대 갖고 있는 친구가 가격이 이제 엄청나게 오르니까 네. 10대 갖고 있던 친구가 또 10대 또 사고 이런 수요가 있지 않았을까 최근에 어렵기도 하다고 들었습니다. 네. 점점 네. 그래서 그게 변수다. 엔비디아는 네. 네. 물론 그게 뭐 엔비디아의 완전히 핵심 변수는 아니고요. 그만큼 기존에 좋던 비즈니스 대비 예. 추가적인 수요도 나타날 만큼 상당히 상황이 좋다라고 해서 제가 사실은 차트를 하나 준비했던 게 뭐냐면 다른 반도체 업체들의 올해 내년 매출액 성장률 컨센서스 대비했을 때 AMD와 엔비디아 그다음에 퀄컴의 성장률이 월등히 앞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고 네. 그 세 개 친구들의 특히 특징이 뭐냐면 잘 많이 들으셨던 파운드리를 많이 이용한다라는 면입니다. 그래서 그 팹리스들의 성장 속도가 다른 반도체보다 크다는 것은 네. 그거를 고객들이 잘 판다는 네. 뜻이겠죠. 네. 예. 그 친구들은 이제 파운드리를 경쟁적으로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의 파운드리 이제 업황이 좋은 거고 그래서 오늘의 이벤트 세 번째가 네. 이제 대만의 TSMC와 UMC가 지금 YOY로 지속적으로 그 월별 실적이 잘 월별 매출액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갱신을 하는 그런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네. 반도체는 참 다 좋네요, 그렇죠? 네. 상황입니다. 뭐 하나 이것저것 빼놓을 수 없이 그렇군요. 그래서 뭐 예. 오늘
뭐 장이 왜 올랐냐 하고 봤을 때 이러한 세 가지 요인을 복합적으로 했을 때 이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우리가 통용되는 이제 PER이나 네. PBR 밸류에이션을 했을 때는 역사적 전고까지 거의 왔습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금까지와의 밸류에이션에 조금 차이를 두자면 네. 삼성전자의 지금까지의 밸류에이션은 반도체 사업부 내에서의 파운드리 비중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상대 가치 평가를 할 때의 그 비교 대상을 메모리 업체들로 주로 삼았던 경향이 컸죠. 근데 이제 유의미하게 비메모리 또는 파운드리의 매출액이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네. 그 부분의 기업 가치를 따로 떼내고 비메모리 쪽에 퍼가 높다는 거죠. 네, PER도 높고 퍼도 높고 이제 저는 이제 EBITDA 기준으로 하는데 네. 상대적으로 그 TSMC와 UMC의 밸류에이션을 이제 비로소 적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똑같이 100억 원을 벌어도 네. 비메모리 파운드리에서 벌면 더 기업 네. 가치를 더 쳐준다는 건데 DRAM 네, 팔아서 버는 것보다 네. 그 이유는 뭐예요? 아무래도 제 물론 그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이 등락 뭐라고 하지? 등락인 것 같습니다. 변동폭인 것 같습니다. 플럭추에이션. 네. 네. 그래서 TSMC 같은 경우에 보면 아주 실적이 아주 일정하거든요. 네. 상당히 일정한데 메모리 업체들 같은 경우는 적자와 대폭 흑자를 왔다 갔다 할 정도로 큰 사이클을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은 사실은 밸류에이션 상에서 이점을 받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물론 메모리 업사이클 때는 파운드리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높은 마진율을 또 볼 수 있습니다. 하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저도 이거 혼자 고민하다 그냥 던지는 질문이에요. 네. 그동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이익의 숫자를 보면 참 엄청난데 네. 근데 주식가총액을 보면 이게 여기에서 이거밖에 안 곱해? 라는 게 방금 말씀하셨던 그 멀티플이 네. 낮다는 것이고 네. 왜 낮아요? 라고 물어보면 그게 이제 이익의 변동폭이 커서 네. 지금은 저래도 저거 나중에 심지어 적자도 가 네. 이제 그것 때문이잖아요. 네. 근데 그거의 과거 히스토리는 꽤 옛날에 그 업체들 난립할 때 네. 내지는 치열하게 막 그 공급 늘리고 하면서 뭐 DRAM 가격 이랬다가 뭐 이럴 때인데 네. 꽤 줄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좀 줄지 않을까요? 그래서 같은 이익을 내더라도 펄을 좀 높게 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 네. 그러니까 좀 좋은 높게 이게 아니라 투자의 시각에서 보더라도 네. 그럴 개연성은 없어요? 그게 뭔가 주가의 한 단계 업이라고 하면 그게 변수가 될 텐데 상당히 과거보다는 그런 부분이 많이 반영된 것도 사실이고요. 주가에 이미? 네. 예. 근데 이제 그러한 부분이 정확하게 들어맞는 부분은 DRAM입니다. DRAM은 이미 3사로 과점화되어 있기 때문에 네. 다운사이클일 때도 상당 부분 높은 마진율을 보이긴 하지만 예. 이 낸드라는 비즈니스는 아직 플레이어가 6개, 5개가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공급량의 증가 속도가 DRAM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에 네. 이쪽 부분에서 적자가 큰 폭으로 일어나게 되면 뭐 예를 들면은 뭐 DRAM과 낸드만 비즈니스 하는 회사 같은 경우는 네. DRAM이 아무리 잘해도 낸드에서 흑자까지 끌어내릴 수 있는 개연성이 없진 않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온전한 밸류에이션을 다 못 받는 것 같고요. 만약에 낸드마저 업황에 과점화가 일어난다고 하면은 네. 그때는 한 단계 레벨업되는 그런 순간이 올 것 같습니다. 그럼 제 소견에는 DRAM과 낸드도 찢어서 밸류에이션 따로 해야 될 것 같은데. DRAM 중에서도요? DRAM과 낸드도. 아, 네네. 아,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도 아까 또 저 박광남 연구위원 왔을 때도 비슷한 질문 드렸는데. 네. 이게 나중에 지금 요즘 분위기로는 계속 주가가 이렇게 계속 올라갈지 네. 아니면 또 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만 계속 올라가고 나면 이제 이걸 뭐 이 변곡점을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반도체도 그게 뭘까 하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혼자 머리를 굴리다 보니 이제는 이익의 안정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 인더스트리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유의미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파운드리의 비즈니스가 네. 부상되는 것이 밸류에이션의 그 상향을 유발한다는 것은 네.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사실은 안정적인 이익, 예. 안정적인 비즈니스, 안정적이란 비즈니스라는 것은 사실은 수요 공급에서 공급이 확실히 우위가 있는 비즈니스라는 걸 의미하기도 네.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네, 말씀하신 부분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프로는 좀 걱정이 좀 많은 편이라서 네. 말씀하신 전망을 들어보면 다 끄덕끄덕. 되는데 네. 원래 변수라는 건 또 갑자기 생기잖아요. 네. 혹시 예상하시는 걸림돌 이런 거는 네. 뭐가 있을까요? 어떤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 오늘 마이크론 실적에서 한 가지 유의미하게 나왔던 것이 네. 그
화웨이가 이제 스마트폰을 좀 팔기 어려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이크론 입장에서는 그 화웨이에 대한 대체 수요를 잘 찾았다. 예. 대체 업체들이 잘 마이크론을 화웨이를 대체하는 부분을 본인들이 캐치를 했고 잘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코멘트를 했지만 예. 그 부분이 사실은 실질적으로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그러한 부분을 과하게 예측을 해서 화웨이 이외의 업체들이 과도하게 재고를 쌓는다거나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은 사실은 화웨이의 충성 화웨이 지금 마이크론이 생각하는 것은 네. 화웨이가 가져가는 경향을 다른 업체들이 가져가는 경향으로 보완했다라는 것이지만 예. 소비자들이 실제로 화웨이를 샀던 경향과 다른 스마트폰을 샀던 경향이 같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스위치가 안 이루어지면 네, 안 이루어지면은 재고 부담으로 올 수도 있다라고 그건 이제 뭐 사실은 통상적으로는 잘 일어날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리스크를 생각한다면 그들의 재고 부담이다. 네. 그럼 반품 받아줘야 되나요? 반도체 업체들이 아니면 그게 세컨더리 시장으로 풀려서 고민인 건가요? 사실은 뭐 반품을 한다기보다는 이 그런 구매자들이 꾸준히 디램을 구매해줘야 되지 구매해줘야 네. 되는데 이제 갑자기 안 팔리면은 창고에 쌓아놓은 거 먼저 쓰겠다. 그러니까 한동안 이제 주문 주지 마라. 이렇게 되게 되면은 그러한 사실을 캐치한 서버 업체가 그럴 수 있겠죠. 지금 우리가 싸게 안 주겠다. 스마트폰은 이미 필수품이 돼가지고 마치 속옷처럼. 네. 안 살래야 안 살 수도 없고 안 다를래야 안 다를 수도 없고 네. 안 입고 다닐 수도 없고 네. 그래서 이게 안 팔리면 다른 게 팔리거나 똑같이 디램 들어갈 테니까 네. 그런 생각은 들긴 하는데 단 조금 더 시야를 좁혀서 보면 그런 변수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스마트폰 시장을 잘 들여다봐야 그게 반도체 업황과도 꽤 긴밀한 영향이 있다 그런 뜻이군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조근조근 다 말씀해 주시고 가는 것 같네요. 네. 털린 기분이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혹시 뭐 준비해 오셨는데 요거 하나는 전해주고 가시고 싶은 거 남은 게 있습니까? 제가 밀도 있게 질문을 못 드린 것 같아서. 아니요, 그 조목조목 다 질문 많이 해주시고 네. 유의미한 질문 많이 주셔가지고 아, 예. 제가 솔직히 뭐 대부분 다 아는 거 다 드린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미래에셋트의 김영건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자주 나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